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앞집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 아버님 내가 살고 계신데 지금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계세요. 마침 후회온돌에서 저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찜질배드를 협찬을 해주셔서 오늘 어머니, 아버님 내 설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치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랑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설치는 누가 합니까? 제가 설치합니다. 머리 무거워. 요거 찜질 배드. 찜질 배드요? 네네, 찜질 배드. 전기 매트 대신 설치하는 거. 아, 전기장판. 네네. 하고 똑같이 하는 거라고요? 네네네. 어디 이거 잘 틀지 말게요, 자. 아, 됐어. 거기 보세요. 어머니 궁금하죠? 눈은 어떻게 좀 더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 약 먹어도? 약을 먹고 여포 하는데도 별 그게 없네. 병원에서 뭐래요? 병원에서 말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저기 의사 문진 한번 받아보세요.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왜 약을 먹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양각으로 된 것도 있어요. 양각 튀어나온 것들 이거 미리 꼽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편해. 사이트 다 갔지? 뭐 바닥에 까는 거가? 야! 바닥에 까는 건데 매트라서 나중에 움직일 수도 있고. 까는 거? 예, 바닥에 나중에 뺄 수도 있고. 매트야 매트. 매트인데 보립식이라. 밑에 깐다고? 예, 그래야 따뜻하지. 밑에 단열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맥반석 들어간 요거 제품을 깔아줘요. 뭐 하는 게요 지금? 지금 바닥 깔고 있어. 바닥. 요 맥반석 시트야. 맥반석 시트 몸에 좋은 거 그거 깔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러면 전기가 아니고 물이야. 물. 물. 물 매트네. 물. 온수 매트. 온수 매트. 온수 매트. 그러니까 아니 전기장판으로 똑같이 바꿀 걸 뭐하러 바꿔. 이미 전기장판 쓰고 계신데. 이게 몸에 좋잖아요 아버지. 여기 안에 내판석 들어있어서 원적외선 나온다고 하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까는 게 맞네.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배불러. 아? 안 먹어도 배불러. 이게 안 먹어. 안 먹고 뭐 배부리라고 마이 먹고 일하러 이래. 잠만 자는 거. 개하신다. 너무 돈 한 푼 버리는 게 힘든다. 돕겠습니다. 한 판. 여기다 한 장씩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열 전도를 높이는 거예요.
seems I'm at the end. And I don't know what I believe. 깔끔하게. Through the cloud I see you again. 자, 드디어 본체. Reaching down to guide me. You're always reaching down to guide me. 요거 생수나 정수기 물 넣으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생수나 정수기 물 넣으세요. 된다고. 네. 여기 물은 수위가 있네요. 아, 물을 올려면 올라가고. 네, 화살표로 와. 네. 이 돈이가. 네, 온도 한번 내려보세요. 이거 한번 내려보세요. 눌러보세요. 그죠? 내려가죠. 69도 내려봐요. 지금 처음이나 세팅이나 70도로 맞췄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죠. 이렇게. 그죠? 내려가죠. 위로 올리면 올라가죠. 지금 저희가 세팅하는 단계에서 70도로 맞춰놓고 갈 거예요. 한 시간 있다가 다시 딱 한 35도로 내리면 되거든요. 아, 뜨거우면은. 네, 이제 35도로. 처음 세팅이라 그래요, 지금은. 근데 일단 한 시간 뒤에 저희가 다시 와서 온도 낮춰드릴게요. 네, 일단은 70도까지 올라가게 내비두세요. 일단 올라가게. 그리고 일단 담가 여기다 올려놓고서요. 여기가 지금 집이 이렇게 기울어갖고 얘가 센서가 자꾸 에러가 떠. 요 박스에 올려놓고서요. 담가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스펙이 안 맞으니까. 예, 스펙이 집이 이렇게 너무 기울었어 지금. 여기 너무 높고 여기 너무 낮아.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됐고. 얘가 자꾸 스펙이 안 맞는다고 에러가 나. 기계가. 그래서 조금 써보시고 나중에 내려드릴게요. 문이 걸린다고 이게. 예, 예, 맞아요. 맞추고. 맞아요. 이게 물이 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물이 돌면서 이제 뜨거워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아버지 이걸 어디 나갔다 왔다 하루 비우고 전원 끄고 그러면 처음에는 온도 좀 높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낮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5도를 써. 그러면 처음에 오자마자 35도 맞추지 말고요. 처음에는 한 50도, 60도 맞춰놓고 쓰다가 온도가 올라오면 그때 35도 낮추면 높게 네, 처음에 빨리 들고 그 다음에 그래야 전기세가 덜 들어가요. 왜? 빨리 올라갔다가 낮춰놓으면 그동안에 전기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보일러랑 똑같아요, 보일러랑. 원래도 처음에 확 하고 나중에는 잔잔한 열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뭐 이거? 이건 그냥 요예요. 담요. 위에 깔은 거. 위에 깔은 거. 요. 하나만 깔으나? 아니 여기 어머님 더 깔면 돼요. 더 깔아도 돼요. 이거는 이제 업체에서 주는 거. 서비스로 주는 거. 요런 아버지 저 밑에 저거는 그냥 접어서 쓰시던 거 하시만큼 잘라내시면 돼요. 끊어내면 안 돼요. 네, 끊어내도 돼요. 접던지 나라든지 뭐. 끊어낼게요 제가 그러면. 어머니 불편하시면. So come storm, I'll still. 그거는 또 가져와. 아니, 한 시간 뒤에 다시 와서 다시 이제 잘 됐는지 봐드릴게. 설치 완료됐는지. 안정화 시켜야 되니까. 하나 이거 있어야 돼. 네, 어머니. 네, 잘 받을게요, 어머니. 네. 손 줘봐라. 응? 손 따뜻하지? 아니, 따시네. 네. 옛날에 일한다고 해도. 아이고, 어머니, 손 왜 이렇게 차가워? 그래, 요 방에 앉아서도 이렇게 찼다. 혈이 안 통한다. 혈이 안 통한데? 아이고.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 언니 이따 한 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한 시간 뒤에 요거 온도 올라간 거 체크하고 다시 올게요, 어머니. 응, 알겠어요. 가자. 아버지 이따 한 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네, 가자. 네.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한 시간 지났어요. 아직 안 올랐네, 온도가. 어? 온도가 안 올랐길래 낮춰놓으신 거겠지? 따뜻한데 좀 내려놨어요. 그죠? 아, 온도. 아, 약간 따뜻했네, 진짜. 몇 도로? 40도 정도 낮춰놓으셨구나. 따시네. 그러네. 따시네. 나중에 입을 높은 따시구나.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버지, 물 이게... 저수위로 줄어들면 여기 적정으로 물 좀 더 채우셔야 돼. 여기 보시면 여기 저수위 예 보이시죠? 이렇게 진한 거 네. 여기까지가 물인 거예요. 여기 습기 찬 게 비어 있는 거고 밑에 까만 요 밑으로 떨어지면 물 좀 여기까지 채워주시면 돼.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채워주시면 돼. 아, 물은 요거 뚜껑 열고 물은 이렇게 뚜껑 내시고 이렇게 채워놓으시고 닫으시면 돼. 닫으시면 돼. 아, 조금 온도 좀 낮다 하시면 한 45도로 올리시면 돼요. 따뜻한데. 이불 덮고 하면 따실 거예요 아마. 요게 안에 그 맥반석에서 원적외선도 나오고 온수라서 건강에 좋으니까 여기서 주무셔. 아셨죠? 네, 이렇게 찜질배도 오늘 설치를 해봤고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호야원들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이거 설치 아까 달람이 한 거 보셨겠지만 어렵지가 않잖아요.
조금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충분히 혼자 설치할 수 있게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셀프로 시공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 댁에 놔주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호야온돌 찜질배드 검색하셔서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난방 하실 때 전기 난방 대신 이 호야온돌 난방으로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그네TV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한 셀프 시공이라든가 유용한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